강의실에서 만나기 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만나 뵙고 인사드립니다. 실용 영작문 활용 수업을 맡고 있는 동양대학교 강영준 교수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실용 영작문 활용 수업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실용 영작문 수업은 여러분들의 특별히 중요한 게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실용 영작문 활용 교과목 소개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또 평가 기준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영돈 교수고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고은재 116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 관련한 상담이나 어떤 질문,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직접 오셔서 상담하고 싶을 때 이쪽 연구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게또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뭔가 상담을 직접 하고 싶다면 여기 이메일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실에 오실 때는 이렇게 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제가 수업에 또 회의에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교수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히 또 올리겠습니다. 저는 닉네임을 미소 교수라고 쓰고 있어요. 자, 미소 교수, 미래 교육 소통 교수란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앞으로의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니즈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특별히 수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게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뜻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뭔가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일방적 수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항상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모바일도 좋고요. 탭도 좋고 이것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있어서는 항상 늘 즐겁게 수업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는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특별히 이 수업은 이것을 꼭 공부해야 된다 하는 과제물이라든가 수업 내용들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제가 업로드해서 해놓고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구독을 해놓고 바로 자료 올라오는 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네이버 카페인데요. 미래 교육 희망 교실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땡큐노트, 감사의 글을 영어로 쓰는 작업을 이 카페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좋은 수업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에 대한 업로드를 유튜브 채널이나 이 카페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의 닉네임은 미래교육 소통교수입니다. 이 수업의 교과목 개요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교과목 개요는 크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든 영어로 표현하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통역 번역하는 것을 어플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할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상상적 창의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표현을 익히고,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연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업 목표는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패턴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 문법, 구문별 문장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의 기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렇다면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또한 가지는 어떤 틀리기 쉬운 문장을 애매하게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짚어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영작을 계속 한다는 건좀 지루한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시나 희곡 등 명문장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지루함도 덜고 또 유명한 문장에 대한 연습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The Road Not Taken. 예, 그 시에 관한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잠깐 요 이미지 파일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망원경이 뭡니까?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좀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일 있죠? 이 망원경 앞에서 망원경을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업에 집중하셔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센텐스를 연습할 거야. 문장, 단문을 쓰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의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단문, 센텐스가 모아지면 뭐가 됩니까? 패러그랩이 만들어지죠. 패러그랩, 문장이 여러 개, 센텐스가 여러 개 모여서 패러그랩, 단락을 이루게 되죠. 그럼 단락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텍스트.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그냥 단문만 연습, 문장 하나하나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에 관한 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동생에 대해서 묘사한다든가 이런 묘사적인 글쓰기를 시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패러그랍, 단락이 또 여러 개 모여지면 하나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패러그랍, 단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comparison, 비교하는 글, 비교 대조의 글을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과 서울을 비교하는 글이라든가 뉴욕과 서울을 비교하는 글을 쓸때그두 도시의 차이점과 또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웃라인을 먼저 정하고 글 쓰는 과정 마무리까지 할 건데 이런 글 쓰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하나 샘플도 같이 하면서 표현도 익히면서 글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syntax exercise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이런 작업 말고도 다양한 글쓰기에 대한 표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글 쓰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홈타운. 여러분의 홈타운에 관련한
소개를 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그것에 대한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것에 대한 이그잼플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고장에 대해서 중요한 명소는 그리고 우리 고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어떤 이벤트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직접 글쓰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 한 학생의 샘플입니다. 제가 지금 이름, 예, 여기 앞부분만 보여드렸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상당히 굉장히 이 고장에 대한 소개 글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자신문에 올려도 좋을 정도의 아주 대단한 좋은 글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앞부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My hometown is Paju City of Gyeonggi Province.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 고장 파주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위치라든가 인구, population에 관한 소개,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요 소개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좀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조사한 그 출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또 자료 조사에서는 이미지 파일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파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출처도 이렇게 표시하고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타운에 관한 것을 12, 13주차 정도에 가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센텐스 쓰는 연습도 패러그라프 쓰는 연습도 쭉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홈타운 본인의 고장에 관한 얘기를 소개한 글을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어민 교수님과 수업, 영어 회화 수업이나 다른 인터넷 영어 이런 거 수업 들으시면서 자기 고장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쓰게 되면 그것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영어로 말하고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런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또 외국의 어떤 비즈니스 상의 거래나 또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고향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즐겁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 진행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멈춰 있을 때 네이버 열으셔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요 QR코드를 이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클래스에서 QR코드 들어가시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네이버 여셔서요. 네이버에서 QR코드 찍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밴드로 들어오셔서 앞으로 수업 활동을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밴드 해서 여기서 디지털 노트로 활용하는 작업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또한 가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우스를 설치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카우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카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로고가 뜹니다. 그럼 이것을 설치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양한 게임, 퀴즈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이때 카우스를 설치하시고요. 여기 로그인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카우스에 올려놓은 퀴즈나 거기에 나와 있는 복습 자료들을 챌린지나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로그인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카우트 어플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업 중에 했었던 다양한 표현,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우리가 작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카우트 어플을 활용해서 실시할 건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고 그리고 재밌게 유익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될지
제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하면 더 즐겁고 유익한 수업이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토 그런 일환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QR코드 이렇게 찍고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디지털 노트라는 거 있어요. 디지털 노트는 이 QR코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많은 작문을 하실 텐데요. 글쓰기를 여기다가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수업에서 강의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유튜브 채널, 뒤에서 한번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튜브 채널에 영상 자료를 제공할 거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대로 패턴 프랙티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 뒤에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 실시할 게 땡큐노트 작성하는 거예요. 감사의 글을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씩 감사의 글을 영어로 작성하는 건데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학습 태도까지 들어갑니다. 자, 중간고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 이 클래스 강의 계획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말고사는 리튼 테스트입니다. 필기 시험이죠. 그리고 출석 정말 중요합니다. 네,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수업 진행 사항도 잘 모르고 출석은 부득이하지 않으면 가능한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하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즐겁고 유익한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상호 소통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수업 많이 기대됩니다. 네. 자, 여기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업로드, 제가 수업 자료 여기다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내려서 수업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미래 교육, 우리 희망의 교육, 이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저하고 영작문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행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